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7편 우리 시편 17편 14절로 15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3절로 15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서 물려주는 자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7편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소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막 정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적이라는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우리는 어떤 기적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것이 되고 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또 어떤 뭐 무에서 유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기적으로 보는데 때로는요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하나는요 돼야 될 게 안 되는 것도 기적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100% 돼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것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늘 가면 뭐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 늘 물고기.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거는요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근데 오늘따라 물고기가 안 잡히네. 아무리 해도 안 잡혀. 이게 이 베드로한테는 뭐예요? 늘 잡히던 것이 뭐예요?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야, 신기하네. 오늘따라 안 되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아까 운동하는 사람들 막, 응? 되다가 어느 날 안 돼. 이거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 그동안 일이 잘 풀리다가 언제부턴가 안 돼. 이게 안 되는 것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항상 잘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늘
물고기가 잡혔는데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뭐예요?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어때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죠? 잘 보세요. 금방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잡혀. 그 여러분 우리가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는 그 엄청난 그 성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정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말도 아이성이에요. 아주 조그만 그냥 인구 얼마 안 되는, 군사력도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성은요.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의지 안 해도 뭐예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이거 충분히 될 걸,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어려운 것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내버려두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내버려두면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때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삶에 나의 일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가.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한다 그러죠. 이제 혜균이가 뭐 어린이집을 다니더니 막 성장이 막 두 배로 빨라지는 것 같아. 점점요, 이제는 막 자기가 하겠대. 다 자기가. 옛날에는 막 해줘, 해줘 이랬는데 이제는요. 제가 이제 애를 두 번째 키우면서 느끼는 게, 아, 사람은 똑같다. 클수록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타까워. 그쵸? 아직 우리가 볼 때는 내 힘으로 하지가 할 게 부족할 것 같은데요. 내 힘으로 하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늘 바지를 내가 입혀주는데 이제 내가 입을 거야. 내가 입는데, 내가 입을 거야 라고 자기가 입어놓고 바지를 입었는데, 오른쪽에다 두 발을 다 집어넣었어. 한쪽은 막 무슨 장애인처럼 뭐야 이게. 내가 입을 거야. 두 발을. 오른쪽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도 웃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바지를 입었는데 분명히 입기는 입었는데 오른쪽 발에 두 발이 다 들어갔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는 분명히 입었는데 황당하죠. 웃어요 자기도. 내가 요즘 말이 들어가지고 어제 이마트를 갔는데 그동안에 늘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구경만 했거든. 근데 갑자기 얘가 어디서 이상한 단어를 배워가지고 하여튼 금지어를 배웠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단어를 배운 거야. 갑자기 그냥 이마트 2층에 올라가는데 옆에 그 레고 같은 이상한 뭐 있는 걸로 갑자기 박스를 따더니 이거 사줘. 너 막 충격을 받았어. 이거 사줘. 이거 누가 가르쳤어 이 단어를. 이걸 누가 가르쳐준지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제 막 사람은 자기 필요한 건 알아서 배워. 아니 자기가 무슨 레고를 할 줄 알아. 무슨 두세 살짜리가. 박스를 붙잡더니 이거 사줘. 그리고 와 감정. 그동안 얘가 이런 단어를 누가 가르쳤나. 누나가 가르쳤나. 이게 선생님이 가르쳤나. 막 그냥 계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탕 한 봉지를 탁 잽혀두더니요. 이거 계산해. 와, 이거 계산해. 이렇게 이거 사탕 한 봉지를 막 들더니 막 그 마트 아줌마들이 다 웃어. 애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이 말을. 계산해. 이러는 거. 와, 나 정말 놀랐어. 그래가지고요.
와, 큰일 났다 이제. 얘를 마트에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제부터 얘는. 얘 없을 때 마트로 와야 된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막 필요한 것들은 배워가지고 계산해라 그러고 막 사주라 그러고 막 절대 알아서 안 되는 단어를 알아버렸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 야 사람은 다 그렇다 이제. 이제는 내 힘으로 하겠다. 이제 막 내 필요한 거 내가 찾아내겠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막 저녁을 이마트에 가서 저녁 먹는데 옆에 애가 짜장면 먹는데 가서 자기가 그걸 먹겠다는 거야. 막 남의 집 막 그 엄마가 얘 이거 먹으러 가서 자기가 달래 그걸. 부모가 있는데 왜 남의 집 엄마가 애 자식 짜장면 주는 거 와서 자기한테 달라 그러냐고. 황당하죠. 황당해요. 막 얼굴이 막 제가 화끈거려가지고 저녁 먹었거든. 먹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통제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벌써. 여러분 우리가요 점점 인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보면서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얘는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데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벌써부터 이제 다 이제 부모가 필요 없대요. 다 아쉬울 때만 불러요. 계산할 때, 필요할 때, 사줄 때만 부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거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내가 안 되는 것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해가십니까? 아, 웬만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그때는 그냥 어디 그냥 쉬고 계시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 부르며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냥 제발 그냥 다른 데 계시라고 주님 부를 때 오시라고 부를 때 오시라고 아무 때나 오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한참 봤었는데 이 계시록의 신앙이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 근데 어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왔다. 내가 재림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하냐고. 나중에 오셔야지. 좀만 더 내 할 일이 많다고 많이 남았다고. 좀 더 쉬었다 오시라고. 예수님 오실 것을 뭐예요?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유산 줄 거잖아요. 미리 좀 땡겨주세요. 참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천하에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을까 막 비난하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너무 착해요. 그래 너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겠다. 돈을 받자마자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난잡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붙었는데 어때요?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친구들이 다 없어져 갑니다. 먹을 음식도 잘 것도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돼지 우리에 흘러 들어갑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게 돼요. 그곳에 앉아서 이 탕자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야 여기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있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혹시 아버지가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를 알아나보시겠어? 아마 그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향한 부정적인 음성도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기만을 뭐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저는 인생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자식으로 보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종으로, 그냥 노예로, 종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먹고 자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잔치를 열자. 우리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자식은요, 내가 너무나 지은 죄가 커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그냥 써버리고 떠났던, 배신했던 그 죄가 너무 커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온 것만으로 어때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존재감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야, 넌 돌아가봤자 아버지가 너 더 혼낼 거야.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너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계속 여러분 속에 뭐예요? 부정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가봤자 소용없어. 이 자식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찾는 길밖에 없는데. 악한 마귀는 뭐예요? 절대 돌아가지 마라. 아버지로 돌아가면 너는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부정적인 그 아들로서의 존재감을 뭐예요?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실수가 있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눈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의 품으로, 주님이 나를 주의 날개 아래, 우리 8절 볼까요? 11편 8절입니다. 10편 11편 8절, 17편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시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나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품 안에 있게 해달라고. 찬양 중에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하나님 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또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서 물려주는 자이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뵈러 나오는 거예요. 만약 야 내가 어제 실수했는데 내가 어제 죄를 많이 졌는데 야 어제 내가 그냥 술을 쩌들게 먹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어제 그냥 집에서 대판 싸웠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가냐 무슨 내가 주님을 만나냐 이게 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주의 얼굴을 뵈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무너졌던 자존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비난의 소리 뭐 정죄감의 소리 뭐 그냥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배드림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예배드림은 우리가 다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 다시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주변의 그 비난의 소리,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소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지은 죄와 타락과 너무나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윗이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하루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안에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